혹시 서분대 마담님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전화 추적해가지고 그 현장 잡은 것 이거는 내가 입밖에 한 번도 안 낸 따끈따끈한 얘기. 우리 딸이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런데 회사에서 아빠 차를 타고 오는데 필동에서 서초동 오는 데까지 전화 세 번, 네 번을 하더래요. 그래서 들리잖아요. 전화가 또 우리 뒤에서 들으니까 여자 소리더라. 그런데 그거 한 두 번인데 두 번 우리 딸인데 들켰나 봐. 아, 어떻게 애가 있는데 그래? 그때는 개인 그 회사에서 가면 다 뽑아줘요. 전화 기록을. 전화를 하루에 25번까지 전화를 한 여자가 있어. 그게 25번. 딱 그냥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. 사귀는 관계야. 여기 와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막 한창 불 붙어가지고 맞아요. 재밌고 아주 막. 좋을 때야 눈에 안 껐다 보여. 25번이면 엄청나게 한 거야. 좋을 때야. 딸 같은 나이야. 아. 그래 이 내가 저 남자를 맨날 오리발을 내미니까 이제는 오리발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했어. 그 여자의 그 추적을 한 거야. 그 전화를 받 내가 집에도 가고 저 고향에 사는 아버지 엄마 집에도 가고 이 여자가 뭐 하는지 알 거야. 그 집 사는 꼬라지가 어떤지 소틀 걸었나 안 걸었나 그걸 보려고 내가 아, 살림을 차려 살림을 차려 난처럼 그걸 보려고 꽃다발 하나 가서 누가 꽃다발 보내주는데 하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요. 그 방에 사진 찍으니까 아주 이제 뭐 원룸에 살았는지 모르는데 옷이 착 걸렸는데 짝기가 왔는데 거기 나하고 똑같은 옷이 있는 거예요. 아, 너무 싫어. 그래, 딱 이제는 딱 걸렸잖아요. 내가 평생 니라 소리 안 했어. 너, 여기 내 영역이야. 아직 나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 울타리 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네가 뭔데 흠집을 내느냐고 울타리를 왜 무너뜨리느냐고 난 싫다. 내일 가라. 그 이튿날 갔어요. 그 이튿날 가가지고 내가 오락할 때까지 오지 마라 했어. 근데 1년도 넘어 안 왔어요. 그래서 그때 한번 오지게 내가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. 그런 신랑도 데리고 사는데 뭐 신랑도 비교하면 안 되죠, 선생님. 네. 아이, 그럼 아까 여기서 야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. 아 이거 취소해야 된다. 아유, 진짜.